아, 중학교 2학년 두산이 교과서 11과 Listen and Speak 들어갑니다. English is so boring to me. 영어는 나에게 너무 지루해. 여기서 그냥 지루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Boring. 별표 100만 개짜리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야. 무슨 형 분사야?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있고 아닌 분사가 있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일 때만. ing를 쓰일 때는 어떤 거야? 사물이 주어일 때 쓰이고, 그지? 그 다음에 ed가 나오면 뭐야? 사람이 주어일 때 쓰인다. 아주 뭐 간략한 감정부사일 때. 그래서 이 볼드도 있잖아. 보링도 있고. 나한테 자, 잉글리시는 사물이네. 그 사물이 지루하게 하는 거지. 지가 지루함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볼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별표 100만 개. 어링에다가 자 영어는 나한테 너무 지루해. Well, you only English study English for the test. 너 시험을 위해서 영어만 공부해 하잖아. 아마도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아마 네 말이 맞아. 무슨 말이야? 영어만 한건 맞나 봐, 그지? 그렇다면 what can I do instead? 대신 내가 뭘할수 있지? Try to watch some dramas and movies in English. They are really fun. 자, 얘가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명령문. 뭐래? 시작. 노력해. 노력하다가 아니라 노력해라 라는 명령문. 명령문이 뭔지 알지?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거. 야, 드라마나 영화를 좀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 좀 보려고 노력해봐. 정말 재밌어. What's wrong? 뭐가 문제지? You look nervous. Look 대박. Look 다음에 뭐 나온다고? Look 다음에 뭐 나온다고? 형용사 나오지? 형용사. Look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감각동사 look만 있니? Look, smell, taste, sound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운드라든가 필이라든가 테이스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애들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 원래 형용사는 뭐뭐 하는, 니은으로 해석되는데 이걸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초조하게 보인다. 그래서 왠지 초조하게라고 해석을 해서 ly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부사가 아니야. 그래서 lyx. I have a swimming test tomorrow. 내일 수영 테스트가 있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sure you will do great. 너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잠깐.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빠진 거야? 접속사? 어, 돼. Thank you. 고마워.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랬어. 여러분, 근데 최선을 다할게에 do my best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이게 왜 시험에 나왔니? 두에다 밑줄. Do one's best거든. one's는 소유격을 쓰라는 거고. 요두 대신 쓸수 있는 거. 시작. Try one's best도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야. Hey, 지훈,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지? 자, 비동사 am, are, 밑줄, doing.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진행형, 현재 진행형. 진행형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뭘로 한다? 진행형으로 한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나 찾고 있다. Birthday gift를 나의 시스터를 위해서. 자, have you found? 와우, 대박. have 플러스? PP야. 그래가지고 요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자, 너는 게다가 yet까지 나왔네. yet은 뭐야? 아직도. 또는 벌써 이런 뜻이 있어. 여기서 무슨 뜻일까? 자, 너 벌써 have you found 찾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지훈아, 너 벌써 찾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직도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나 부정문일 때는 여기 이제 의문문일 때는 벌써 찾았니? 이미 벌써 찾았니? 그런데 no, it's really hard. 너무 어려워. I'm thinking about giving her some money. 나는 지금 생각 중이야.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그럴 때 I'm thinking about인데, 자, about이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 쓴다? 동명사 쓴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좀 줄까 생각 중이야. 잠깐. 앞에 있는 thinking은 뭐야? 예? 현재 분사야. 아까 ing 기억나라고 그랬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라고 그랬어. 근데 앞에 thinking은 현재 분사, 뒤에 있는 giving은 동명사. Oh, that'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은 아닌데. 네, 그렇다면 what can I give her instead? 대신에 그녀에게 뭘줄수 있을까? 자, instead에다 별표해도 돼. instead는 중요한 게 뭐냐면 instead of는 전치사야. instead는 부사야. 얘는 부사 그냥 대신이란 뜻이고 instead of는 뭐뭐의 대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줘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instead of 쓰면 안 되지. instead만 써야지. 자, 중요하다. 그다음에 why don't you 나왔네. 어우, 대박 문장. why don't you 시작. 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야. 자, 너 그녀에게 birthday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게 어때? 어머나, 이 메이크는 무슨 동사야? 만들어 주다라는 수요 동사네. 만들어 주다. 수요 동사일 때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가 두 개. 사람 목적어가 어디로 가? 뒤로 가면은 어디로 간다? 뭐가 온다? 뭐가? 전치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make, buy, cook. MBC는 뽀뽀보잖아. 뽀. 뽀를 집어넣는 거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만약에 her를 뒤로 보낸다 그러면 for her이 되고, 만약에 her를 앞으로 땡겨 그러면은 뽀가 없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와야지. 앞에 for를 쓰면은 안 된다. 알겠지? 그녀에게 birthday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게 어때? You are good at making cakes. 와, 이거 되게 중요해. Be good at 밑줄. Be good at은 무슨 뜻이다? 뭐뭐를 잘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뭘 잘한다는 건냐면 s는 전치사네.
아까도 계속 좀 전치사가 눈에 거슬려야 돼. 전치사.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 나온다? 명사나 동명사. 메이킹은 그럼 동명사겠지. 너 케이크 만드는 거 잘하잖아. 이런 얘기야. 데스 그라이데 좋은 생각이네. Our maker 초콜릿 케이크. 나는 그녀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줄 거야. 자, 밑줄. 메이커로 초콜릿 케이크를 다르게 써라. 시작. 문장 전환을 시켜라. 이거 지금 4형식인데 3형식으로 써라 그러면. 시작. Our make a chocolate for her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허리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볼 허리 된다고. 물론 수요 동사가 메인 문법이 아니면 나올 확률은 떨어지는데 메인 문법이면 대박이지 뭐. Yeah, I'm sure. 나는 그녀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Thanks for your advice. For에다가로. Thanks. 고맙다라고 얘기할 때 고마운 이유를 얘기할 때는 for 뒤에 고마운 이유를 써. 근데 for은 전치사야. 그리고 advice도 시험에 나왔어. 저번에 중간고사 때 나왔어. 어드바이스와 어드바이스를 구분해야 돼. 어드바이스는 얘는 조언이나 충고라는 명사야. 여기는 충고하다라는 동사야. 헷갈리면 안 돼. 시험에 나왔었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갑시다. Mom, can I have some bread and eggs for breakfast? 저 아침밥을 위해서 빵이랑 계란을 좀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있지? Have에다 밑줄. Have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먹다야. 여기서는 먹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have, can I랑 바꿀 수 있는 거 시작. May I. 그지? 자, 당연하지. Can I랑 may I랑 같은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어. X는 S를 붙였는데, bread는 S를 안 붙였지? X는 셀수 있고, bread는 셀수 없으니까. 그렇지. I'm sorry. 미안해요. Sally, we're out of eggs. 우리가요. 계란 바깥으로 나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다 떨어졌다는 얘기. Be run 이렇게 run out of 라는 뜻도 있지만 be out of 다 써버리다 바닥나다는 뜻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what can I have? 그럼 뭘 먹을 수 있죠 대신에? Well, you can have some apples instead of eggs. 나와 버렸네. Instead of 아까 얘기했지? Instead는 instead of랑 비교하는 거 나온다. 봐봐 여기 x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of가 없으면 틀린다고.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 분명히 instead가 있기 때문에 자, of에다 가고 of를 지워놓는다고. 그러면은 아, 여기 of 없으면 틀리는구나. 알고 있어야 돼. 자, 까르르 갑시다. What are you going to? 자, what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 자, 너뭐할 거니? 그러니까 너는 뭘 리사에게 줄 거니? For her birthday. 뭘 사줄 거니? 이런 얘기지? Beetlejuice CD. She really likes them. 그것들을 그녀는 정말 좋아해. But she already has all their CD. 그들, 대열에다 동그라미. 대열이 누구야? 그들의 CD, 모든 CD를 가지고 있대, 이미. 비틀즈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비틀즈야. Really? Then what can I get her instead? 그럼 대신 그녀에게 뭘 갖다 줄수 있지? 뭘 사다 줄까? 이런 얘기야. Well, how about a book on the Beatles? 비틀즈에 대한 책은 어떠니? She will love it. 그녀가 그거 좋아할 것 같아. Jimmy, what are you doing? 자, 진행형으로 물어보면 진행형으로 대답한다. 어머나? 너뭐 하고 있니? 또는 뭐할 건?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선 지금 be going to는 말이야. 진행형이 아니네. 자, throw my all. 자, be going to는 뭐뭐 will이야. 그러니까 이 what are you doing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뭐할 거니?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옛날 옷들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밑줄에 throw my old clothes away다 밑줄. 자, 이런 게 뭐지? 동사와 부사 사이의 목적어의 위치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써도 돼? 시작. throw away. 그 다음에 my old clothes 이렇게 써도 되잖아. my old clothes. 그러니까 throw away. away 앞에다가 my old clothes를 써도 되고 away 뒤에다 써도 되고. 근데 만약에 my old clothes를 쓰기 귀찮아서 them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쓴다? 시작. throw them away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throw away them은 안 된다. 아까 얘기했지? check it out 기억나지? 오케이 그거야.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둘, 셋, 네 중에 틀린 거 골라라. 그럼 뭘 고르냐? 요게 틀렸다. 요게 세 개는 맞고 굉장히 중요했다. 필기 잘 해놓고. 자, 그 다음에 they are too small for me. 그것들은 나에게 너무 작아. they에다 밑줄. they가 누군데? 그것들이 뭔데? My old clothes를 말하는 거지? They still이 아직도란 뜻이야. 자, look에다 동그라미. look 뒤에는 뭐 나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뉘에다가 ly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그치? 그거 여전히 새로워 보여. 새 것처럼 보이는 얘기야.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can wear them.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입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Other people에다 밑줄. Other people 한 단어로 써라. 시작. Others라고. 그렇지. What should I do?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How about having a garage sale? garage sale 해보는 게 어떠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about에 동그라미. about 이런 게 뭐라고 한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동명사, 오케이. 가라지 세일을 열다. 이런 얘기야. I'm sure. 저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옷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옆에. Sam, what are you looking for? 자, look for인데, for에다가 가로. for이 없으면 말이 안 돼. 너뭐 찾고 있니? 왜냐면 이제 for로 대답하고 있잖아. 그럼 for로 물어봤겠지. 나는 초콜릿 쿠키즈를 찾고 있어. Where did you put them? 그것들을 어디다 갖다 놨는데, I put them on the table. 나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근데 they are not there anymore. 더 이상 여기 없네. 자, 지금부터 밑줄 하자. Not anymore. 있잖아. Not any를 한 단어로 써라. 그럼 뭐랑 바꾼다? 노랑 바꿀 수 있어. Not any가 어떤 뭐뭐도 아니란 뜻이야. Not any를 한 단어로 노라고 쓴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any more 있잖아, more. 그러니까 not any more은 뭐랑 바꿀 수 있어? No more로 바꿀 수 있네. 알겠니? 자, 그럼 여기로 올라가 보자. 만약에 여기 not이 없어. not이 없어. 자, not을 지웠다 치자. 심판 볼래? 그러면 뒤에는 any more야, no more야. 여기다 no more라고 써야지, no more.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not이 있어. not이 있어. 그러면은 무슨 뭐야? any more라고 쓴다고. 이런 거. look at the dog. 개를 봐라. I'm sure your dog ate the cookies. 나는 확신한다. 당신의 강아지가 쿠키즈를 먹었다고 확신한다. 자, hello. This is waking on air shoes service center. 자, 여기는 이제 Working on Air Shoe Service Center에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This is OP. 저는 OP예요. This is에다 밑줄. 저는 IM이라고 쓰지 않는다. 전화잖아. 여보세요? 저는 OP예요. I bought your shoes last week. 지난주에 당신 your shoes를 샀어요. 봐봐. Last week. 과거부사지? 과거부사가 오면 무슨 시제 쓰지 않는다? 현재 완료 쓰지 않는다. 당연히 현재도 쓰면 안 되고 미래 쓰면 안 되지만 현재 완료랑 과거는 헷갈리니까. 맛이라고 해야지 햇밭이라고 쓰지 않도록 그것들은요 광고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이런 얘기야 그치? 자 be different from에다 네모 박스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수거다 be different from 무슨 뜻이다 뭐뭐와 다르다야 그래서 의외로 시험에 이거 나와 from이야 from 이게 뭐뭐와 다르다니까 자꾸 with를 여기다 쓰려고 하는데 wit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애드는 advertisement의 축약형인 걸 알지? I don't feel like walking on air 저는요 하늘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 봐봐봐. feel like야. feel like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walking, ing 쓴 거지. 자, I'm sorry to hear that. 미안한데. 그런 얘기 들어서 아쉽군요. 안타깝군요. We think our shoes are the best. 우리는요, 우리의 슈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we wrote. 우리는 썼어요. 우리의 의견을 광고에다 쓴 거예요. 사실 쓴 거야? 의견을 쓴 거야? 사실을 써야 되잖아. 우리는 사실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의견이네? Alright, 좋아요. We'll try our best to do that. 뭐라고 했냐면, 알겠어요. I think you should put more facts. 더 많은 사실을 당신들의 광고에다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최선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게. 여기, 그렇게 하도록이라는 뜻인데, 뭘 한다는 거야? 팩트를 좀더 많이 넣겠다. 앞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지.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Mom, I can't find my gray t-shirt. 저는 gray t-shirt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죠? Honey야, 얘야, it's in the washing machine. 그거 세탁기 안에 있단다. Really?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저는 대신 뭘 입을 수 있죠? How about this yellow one? 이것은 어떠니? 자, 원에다 동그라미. 원은 겉이란 뜻이지?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걸 영어로 써라 그러면. 시작. 티셔츠 말하는 거잖아. 티셔츠. But that doesn't go well with my red skirt. 자, go well with에다 밑줄. 뭐뭐가 잘 어울리다는 아주 중요한 수거야. 나의 빨간 스커트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 Why don't you 다음에 뭐 나온다고? 동사 원형. 그치? 자, 이 white 원은 입어보는 게 어떠니? 그랬어. 여기서 원을 뭘 말하는 거야? 이것도 티셔츠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가자.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at? 자, 들어가 보자. 관계대명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who 무주? which 우주. 이게 관계대명사야, 그지? 자, 관계대명사를 가보면, 자, 뭐 who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who 쓰고, 목적격일 때는 whom 쓰고, 사물일 때는 which 쓴다, 그지? 그리고 얘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근데 얘네들 앞에는 항상 후행사야, 선행사야. 앞에 온다 그래서 선행사인 명사가 와야 돼. 뒤에는 뭐가 오지?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 맞지? 불완전한 문장. 그런데
요 자리에 동사가 있어. 목적어 있고. 그럼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앞에는 사람이면, 앞에가 사물이면 위치 쓰고, 앞에가 사람이면 후나 훔 쓰면 되겠네. 근데 앞에가 이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가 없어. 그럼 무슨 격이야? 목적격. 얘가 사람이야. 그러면 훔 써야겠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썼어.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가 필요 없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맞아. 뭐가 하나 빠져 있어. 왜 선행사가 필요 없냐면 what이 앞에 있는 선행사 역할도 하고 뒤에 있는 빠진 문장 역할도 해. 만약에 뒤에 주어가 있고 목적어 없지. 그럼 얘는 뒤에 있는 목적어 역할도 하며 앞에 있는 명사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계대명사는 얘네들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했어?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하는이라고 해석했잖아. 근데 what은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왜냐 앞에 있는 선행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문을 하나 적어놓으면 봐봐. 뭐 있잖아. 그는 뭐 있잖아. 좋아한다. 뭘 좋아하니? 네가 산 거, 네가 뭐 말한 걸 마음에 들어한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걸 마음에 들어한다. 잘 봐봐. What 앞에 뭐가 없어 지금? Like는 명사가 아니잖아. 명사가 없지? 그다음 뒤에는 뭐가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네. 그러니까 뭐 X what 불 이렇게 외우는 거야. X what 불. 해석은 뒤에 거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what이랑 뜻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거. 그게 뭔지 알아? That이야. That도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야.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that은 접속사지. 접속사는 앞에 뭐가 와야 돼? 안 와. 명사 없어. 그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이 차이야. 알겠니? what과 that의 차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뭐가 온, 앞에 선행사 오지 않고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럼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뭐 이제 약간 좀 두껍게 하고 요거 지울게. 요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that을 딱 썼어. 그럼 말이 돼안 돼? 말이 안 돼. 왠지 알아?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that 쓰면 돼안 돼? 안 돼. that 쓰려면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볼 테니까 이건 만나 봐봐. 너는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안다. 아주 쉬운 문장 한번 써보자. 시작. You know. 너는 안다. 여기다가 that인지 what인지 써놓고 I love you. 이런 문장이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뭐뭐라는 것, 너는 안다. 여기다 왔을까, 됐을까? 됐어야 돼. 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잖아. 앞엔 선행사가 없고. 이해가 가? 대가 왓은 그러면은 여기 유를 지워. 목적어를 지워. 그럴 때는 여기 왓이 오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유를 살려. 유를 살려. 그리고 요 자리에 그냥 아이를 없애. 그럼 뭐가 와야 돼 여기? 왓. 뭐가 하나 빠져 있잖아. 이해가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왓은 세 단어로 고쳐라가 더 중요해. 네가 말한 것, 네가 원한 것 영어로 해봐. 시작. What you want지? What you want가 네가 원하는 것이잖아. 그지? 네가 원한 것. 그러면 이 what을 세 단어로 써라. 시작. The thing which야. 뭐라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써도 상관없어. The thing which. 그 다음에 you want 이렇게 쓰면 돼. 알겠니? what이랑 바꿔 쓸수 있는 세 단어 써라. 그럼 뭐야? The thing which. 이해가 가? 오케이. 그 다음.